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랜선을 통해서 해외에 계신 우리 제외 국민 하늘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저하고 워낙 방송 시청 같이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방송 시청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뭐 갖고 있는지 제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전지, 배 배터리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 초집중이 돼 있어요. 자, 지금 나노 신소재 비중 많은데 아주 강세 보이면서 뭐 집 샀다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해주시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가지고 계신데 포스코 케미칼도 여전히 양호한 상황으로 추세 좋게 가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LNF 나노 신소재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는 어저께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어떤 목표치를 달성했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여기에서 그죠? 상승했으니 여기 폭만큼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 폭이 12만원이에요. 합이 22,000원이니까 여기가 폭이 앞전 방송 돌려봐요. 나중에 여기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런데 조금 길게 봐서는 자 여기까지의 폭만큼도 상승 가능하다 이거죠. 만원 더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13만원의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36,000원이죠. 13만원의 목표치 달성하면서 윗꼬리를 막 달면서 흔들리고 있죠. 닥터K의 팁 중에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매도해라 그런 팁이 있는데요. 자,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조금 줄여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정받는 폭이 크면 클수록 나도 차익 실현의 비중을 늘려 나갔다가 그게 다 끝이 아니고 조정 받으면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비중을 만약에 내일 조정 받으면 단기간 급등했으니까 그리고 시장 상황도 조정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좀 챙겨 나가는 건 어떨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LNF를 다 던져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만류를 했습니다. 좀 전에 녹화 뜨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요. 자,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으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저점을 이으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락 추세대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버렸죠. 만약에 좀 줄이고 싶었다면 자 여기 25만권역 정도부터는 조금 줄였다면 그것은 괜찮았다 할 수 있겠으나 왜? 여기 좌측에 가보면 직전 고점대 있죠. 이것은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너무 강하게 왔으니까 그죠? 조정을 하루 이틀 3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가가 좋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조정폭이 크게 본인한테 수익을 많이 까먹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차트의 흐름상에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도움 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차라리 하루 이틀 더 밀릴 수는 있겠으나 22만원 여기는 이 추세를 돌파했던 아주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즉 22만원권대 그러니까 만원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으나 만원이라 해봤자 4%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 4% 더 빠질 거는 용인하고 22만원을 깨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진짜로 좀 던져야 되겠다 싶으면 한 번에 다 던지진 말고 내일 만약에 빠지면 조금 줄이고 반등해도 조금 줄이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다 던지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 한 번 정도만 더 빠지면 강력한 지지권에 봉착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5만원권은 아주 강력한 저항권이니까 여기 인근 정도에서는 본인이 다 던지고 싶으면 다 던져도 뭐 크게 무방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노 신소재는 줄여 나가기를 권유 드리는 거고요. 자, 에코프로도 끝내주게 5만원대 사서 3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데요. 추가 언제 하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 주셨는데 지금 추가할 때가 없다. 자, 이런 부위, 자, 아까 좀 전하고 똑같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낸 단기적으로 여기 12만원대가 최근 구간에서는 맨 마지막에 매수해볼 만한 권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고점 고점 이은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 중에 이것도 조정받았던 부분이니까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 12만원대 사야 되는데 지금 더블 올라 버렸습니다. 그죠? 근 한 달 만에 대박이죠.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좀 처진다면요. 음봉 크게 떨어진다면 조금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자 동이 강하게 올랐던 부분 조금 조정받을 때 챙겨나가시고 밑으로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몰라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온다면 더 많이 강하게 조정받을 것이고 받쳐준다면 그죠? 매수세가 받쳐준다면 적당히 조정받고 말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해야 될 때다. 지금 7% 빠졌잖아. 그죠? 어저께. 이거 한 번 더 빠지면 7% 빠지면서 2, 3일 동안에 20%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본인 단가 워낙 낮긴 합니다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줄인 부분을 가지고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할 필요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6만원권 정도 62,000원권 정도부터 매수해 들어가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본인은 워낙 중장기 하니까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처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 6만원권 정도로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89,000원권 정도 여기도 하락 추세 돌려낸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전기전자 쪽으로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들어옵니다. 연기금도 지금 보면 하이닉스는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있고 LG전자도 보시면요. LG전자는 기관 특히 연기금 많이 사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보면요. 연기금이 조금 매수 가담해주면서 이제 추세 다 돌려내는 전기전자가 턴 어라운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종목 사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적절히 분할해서 조금 사모아 들어가는 것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보시라. 자, 네이버도 연말에 충분히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린 이후에 추세 돌려내면서 상승 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240일 하나 빼고 거의 다 돌려냈으니까 이것도 한 20만원권 정도로 좀 처지면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가 비슷한 모양인데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기전자 그리고 인터넷 쪽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종목 한번 챙겨볼 텐데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지고 계신 알체라 이것은 손실 구간인데 한번 보죠. 자, 알체라는 닥터케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 최고점을 찍을 때 뉴스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천천히 챙겨봐요. 본사는 메타버스와 전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필 최고점 찍는데 그러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메타버스 이슈 있을 때 같이 덩달아 올라갔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엄청난 하락을 가져왔는데 단가가 2만 원이라 했습니다. 지금 8천 원 빠졌으니까 40% 가까이, 그죠? 반 토막 넘게 났다가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그죠? 자, 이것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돌려냈으니까요. 자, 정말 운이 좋다면 본전도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다만 최악의 상황은 넘어섰고 추세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위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단가도 한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워낙 또 이런 개별주는 한번 미쳐버리면 엄청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추세를 돌려냈으니까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조금 더 한번 버텨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밑으로 지금 단가에서 밑으로 너무 세게 밀려버리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갑니다. 빠르게 위로 14,000원권 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탄력 있게 본인 단가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녹화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저 목표치를 보면 6,000원권에서 14,000원권까지 한 8,000원권 상승을 했죠. 8,000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하면서 반등을 한다면 8,000 더하면 1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죠. 상승을 강하게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추세를 전환한 초입이니까 크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적절히 반등을 해낸다면 추세를 돌려냈으니까 조금 더 양호하게 갈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IS 동서 본인이 관심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전에 관심 가지면서 매수를 했다면 대박이죠. 물론 올라가서 그렇습니다만 이 또한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그죠? 탄탄하게 받쳐놓고 240일 하나 빼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2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기가 좀 그렇죠.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것이 눌려주는 폭이 또 크면 그 또한 또 부담되는 부분인데, 일단 추세를 아주 장대 거래 세우면서 장대 양봉으로 띄워버렸으니까 자, 4만 초반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죠? 조정을 기다리시고 급할 거 없잖아요. 그죠? 4만 초반까지 정도 왔을 때 이것은 슬쩍슬쩍 분할 매수 한번 해봐도 크게 무리 없지 않겠느냐. 자, 지금 급등했으니까 못 따라가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물려요. 사자 말자. 자, 외국인 매도 기관이 좀 사들어오고 연기금이 사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러한 시점부터 이제 관심 가지고 있었어야 되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도 이러한 시점부터 관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240일 하나 빼고, 그죠? 60일 요렇게 약간 더 쳐졌을 때입니다만, 자, 하나 빼고 다 돌려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날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자, 궁금해하는 종목들 한번 챙겨봤고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에 있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0.58% 조정받은 반면에 다우는 플러스 마감됐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강세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지표 발표 나오면서요. 그런 부분인데 내일 만약에 한번더 처진다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일 강하게 땡겨버리면 여기 박스권을 좀더이 박스권 하단, 단기적으로 여기 봤을 때 박스권 하단을 좀더 지지하려는 힘이 강한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처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도 환율이 1450원권까지 갔다가
아, 12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만 또 강하게 1300원 인근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로 더 강하게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조정 더 받을 가능성 높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나스닥이 밑으로 처지고 환율이 강하게 더 반등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계속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오는데 이 매수를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이느냐,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닥터케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